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의 비유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곧 이어서 그러니까 10절까지가 양의 문에 대한 비유고 11절부터가 선한 목자 비유입니다. 두 가지 비유가 같이

하늘나라 은혜 의 동산이죠. 아, 우리 감정대로 냅두면 인생은 참 무겁고 수고로운 인생입니다. 우리의 육 육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죄악으로 걸어가고 우리의 감정은 항상 어둠의 세계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쾌락과 향락과 일락과 향락을 누린들 그 뒤는 우울이요, 허무요, 밑바닥 없는 무적인 같은 인생들이라 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겁고 힘겹고 허무하고. 예,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냅두면 죄악으로 우리 위에 육,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영생을 가졌어도 육을 그냥 냅두면 이 육은 이 감정, 생각, 이 사고 모든 게이 불순종 의아들들 가운데 오래도록 있었던 터라 이게 죄악된 몸인지라 죄악으로 끌려가고 예, 이게 늘 다른 허무한데 굴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냅두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영,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성령으로 육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그냥 냅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끌려가면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심령이 그러면 영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지만 내가 무너져요. 내가 나라는 존재가 무너져요. 그래서 굉장히 힘겨운 인생살이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졌어도. 집밟힙니다. 그래서 영으로 육을 다스려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생명을 누가 주셨어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사건들은 원수가 오면 이리가 오고 고미 오고 뭐 범들이 오고 뭐가 오면. 다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지 것이 아니라 네. 내것 아니니까 내, 내 새끼 내가 낳았어. 네. 탱크가 와도 부둥끼 안고 버티죠.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보세요. 아이들 끌어안고 탱크 앞에서 버팁니다. 왜 그래요? 지것 아니면 도망가죠. 내 새끼라. 내가 배를 앓고 낳은 아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버리시잖아요? 왜 선한 목자셔요? 주님이 나오셨어요. 창세전에 나오셨고, 예, 십자가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못 버리시는 거예요.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선한 목자셔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저작권이 우리에 대한 저작권이 어디에 있는지 나와 있죠.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령. 저게 뭐예요? 산 영이란 뜻이에요. 살아 있는 영. 저게 언제 죽어요? 선악과를 다 먹을 때 죽죠. 예. 예, 근데 껍데기는 살아 있죠. 근데 껍데기도 죽죠 나중에 왜 영이 죽었다는 증거로 육도 죽습니다. 예, 근데 저 영이 언제 살아요? 같이 나눌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그로 사람을 지으셨죠. 지은자가 저작권자입니다. 내가 졌습니까? 혹시 혹시 자기 몸을 자기가 지었다? 아이고 그런 존재가 없죠. 네. 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저작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 창조주가 되시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뭐가 있어요? 지은이가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저거 로마서 1장 20절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지어진 만물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누구도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창조주가 되셔요 우리의 저작권자셔요 자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딱 삼으셨어요 대표작으로 만물 속에서 주님이 만물을 지으시는데 대표작 그게 뭐예요? 대표작이 뭐예요? 이 만물의 대표작 인간. 다시 한번 많은 걸 만드셨잖아요. 별도 만드시고 산도 만드시고 강도 만드시고 다 만들었는데 그 만물의 대표작이 누구라고요? 예, 인간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하나님의 형상을 넣은 겁니다. 인친 겁니다. 내 거야 하고 딱 인친 거예요. 왜 뭐, 뭐, 작가들도 만들고 사인 마지막에 촥하잖아인딱 찍고요. 예, 여기 인친 겁니다. 하나님의 평상으로 인친 거예요, 대표작이라고 다른 거하고 수준이 달라요.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 작품들이 많은데 최후의 만찬 이런 건 다른 거하고 수준이 다르죠. 다른 거 1억하면 이건 천억이에요. <laughs> 비교가 안 되죠. 저희를 그 뭔가 이산강 아무리 크고 아름답다고 해도 저것과 비교되지 않아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죄악으로 이제 또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던져지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또 사시죠. 언제 사십니까? 어디서 사셔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 보면 여기 표시가 있죠. 예수께서 심포도지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저게 뭐라 그랬죠? 테텔레스 타이. 다 치루었다, 다 갚았다, 치, 채무를 완불하였다라는 용어라 그랬죠, 법정 용어면서 경제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보세요. 이 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건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그렇죠? 에, 인류를 인류의 죗값을 다 치러서 사신 겁니다. 그래서 못 버리셔요. 안 버리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안 버리십니다. 예, 그래서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걸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나를 속이고 어, 내뭐 상황과 환경이 자극해서 나의 감정을 내 마음을 뒤틀어서 원수마귀 사다니 이거를 헷갈리게 해서 나는 쓰레기 같고 나는 버려진 것 같고, 막 그런 감정이 들더라도 내 영생을 빼앗을 자가 사망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서 생명의 끈에서 영생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보증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거를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내 거야라고 말한 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주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저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대표작 자, 이젠 모든 민족, 만물 중에서 이스라엘을 소유 삼으시는 거예요. 왜 소유 삼아요? 그러니까 만민이 있는데, 만, 인류의 많은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을 소유, 대표작을 삼아요. 왜 이스라엘을 택하십니까? 그래서 선민사상이 빠져드는데, 왜 이스라엘을 택해요? 제일 연약해서, 아프 손가락이라 제일 마음을 쓰는 거예요. 예. 제일 약하죠. 그러니까, 쟤네가 구원 받았다면 모든 민족이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약해서 항상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죠. 그래서 내 소유가 되었고,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작손에게 전할지. 그래서 주님의 소유를 딱 삼으신 거예요. 구해내셨잖아요. 사셨잖아요. 시편 1 0 0편3절에 이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인이, 예. 여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누구의 것이에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끌어갑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첫절이죠.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왜 목숨 버린다 그랬죠? 주님의 거니까 내가 낳은 새끼 탱크가 와도 안 버리는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내가 낳은 새끼 내 목숨 걸고. 뭐 진이기든지 뭐하든지 뭐 버티고 섰는데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헷세드야, 헷세드. 야, 죄악 중에 죽어 버렸어도 다시 살려, 살려내려는 이 헷세드. 그 그러니까 15절.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버리셨잖아요. 예. 네, 살려내기 위해서. 버리신다고요. 그런데 어, 이게 이제 죄 죄를 지면서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렇죠? 보면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 보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가 보여져요. 주님은 우리를 의롭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인간이 많은 꾀를 내 가지고 결국 타락하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5절을 보면. 우리의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할 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방인의 풍속을 쫓던 그 시절에 우리의 영적 실상이 나오는데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 잠깐만.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것이에요? 죽었어요. 이거예요, 이거. 이미 죽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 우리를 끄집어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이걸 계속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게 아니다. 심판자는 모세다. 율법 아래 이미 죽었다. 죄를 지은 자는 의인은 하나 도 없나니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 아래에서 모두 죽었다. 내가 죽은 너희를 구원하려 온 거다. 계속 그 얘기 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는 그 상태가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올라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제가 말씀을 잘못 보냈네요. 예, 요한복음 3장 13절이 아니라 예. 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요한복음 3장 예, 제가 잘못 찾았는데 이미 심판받았다. 18절이네요. 제가 잘못 보냈어요. 18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나는데 믿지 않을 때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 주는 거예요. 요 18절에 요 3장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 안에 놓여, 이미 정죄 아래 죽음 안에 놓여 있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는. 언제 심판받았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저 날이라는 날에는 저저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저게 히브리어로 빼용이라는 거예요. 그날 안에 이 소리예요. 빼용 인 데이에 예, 그날 안에 예, 그날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 용법으로 즉시예요. 언제요? 즉시 언제? 먹는 순간, 즉시. 왜요? 뭐가 죽은 거예요, 그럼 그때?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야. 저 영이 죽은 증거로 뭐가 죽어요? 육이 죽어요. 따라 죽는 거예요. 왜 그럼 딜레이를 시켜놨어요, 주님이? 극률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자연인이 없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주어진 일생 동안 영생을 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목숨값을 담보로. 사실 영혼육이 다 죽죠. 전적으로 죽죠. 근데 살려 내시는 거죠. 그래서 전날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그래서 육이 따라 죽는데, 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요 로마서 3장 6장 23절에는 죄의싹슨 사망. 그래서 사망한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한 거예요. 저게 그러면 저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육이 따라 죽으니까 이 육을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어그 동안 철학과 고행과 노력과 수구와 여러 종교를 만들어내고 과학과의 윤리와 도덕과 의학과 모든 걸 동원했지만 죽은 영을 살려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려요 아무 것도 왜냐하면 이미 다 인간들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없는 존재가 와야 되는데 그게 누구셔요? 예,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제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인류의 죄를 육신에 정하기 위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부터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으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따라가면 이 율법의 죄 삭선 사망인데, 너 죽어야지 하는 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도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근데 죄를 졌으니까 죽어야지, 내 죽음을 누가 지어주시고 죽었다고요? 나를 지 나를 만드신 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셨다고요. 그 부모의 죽음 앞에 검사가 얘 죄졌어 죽어야 돼라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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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지었는데 죽어야지 그, 그사랑 앞에 이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누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 1장 4절.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저, 저분이 그가 누구이셔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해?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이 비치는데 어둠이 좋다고 거기 계속 있는 거야. 근데 빛을 향해 손을 내미는 자는 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손을 내미는 게 뭐예요? 빛에 대해서 손을 내미는 거. 주님께 손을 내미는 거. 살려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뭐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자들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왜? 사람의 행위로 자랑치,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오직 누구든지. 그냥 거저. 거절하고 값값싼게 아니고 너무 값을 매길 수 없이 고귀한 거라 주는 거예요, 그냥. 이걸 은혜라 그러죠. 은혜. 주님이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래서 영접했더니 생명이 왔어. 그래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죄악에서 이미 죽은 영이 죽은 존재에서 건전해사 끌어내사 죽음에서 우리를 끌어내사 죽은 존재에서 사, 살아나는 걸 뭐라 그래요? 부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죽었어도 죽은 존재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영생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는 정제함이 없습니다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우리가 짓는 연약함 이 육신 이제 생명을 갖고 있는데 영생을 갖고 있는데 이 연약한 육신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하고 그러는 거 연약함으로 보아주셔요 기가 막히죠 이걸 은혜라 그래요 아, 이제 연약하니까 봐주니까 그 죄를 짓자 그건 쓰레기죠 바울이 그래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 몸을 죄의 종으로 드리지 말고 나를 위해 이렇게 희생해 주신 주님 사랑의 의의 종으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오장 이십사절.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오장 이십사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할렐루야. 믿는 자는 영생을 부활 때 얻을 것이다? 나중에 얻을 것이다? 언제 얻었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이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구원의 영적 시스템. 이게 성령이 와서 이걸 뚫어주시는 거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이제 어디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 죽음, 영벌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영적 사망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게 뭐예요? 부활 시켰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그렇고 따르는 자도 그렇고 70이 문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부할때 마지막에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이 진리를 알려 주시고 싶은데 이 육신의 비늘과 수건 때문에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오래도록 있었던 화석화되고 율법화됐던 유대 종교 아래 늘 그렇게 믿고 왔었던 이 의식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뭘 말해요? 영적 실제, 예, 그걸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니네가 뭐? 못 들어먹고 있네. 내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걸 못 알아먹고 있네. 내가 영을 보낼 거야. 다른 나의 영을 보낼 거야. 그게 보혜사예요. 너희에게로 오시지. 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가야,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그렇게 해서 접.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저분이 와서 하는 일, 요한복음 14장 26절, 저분이 와서 하는 일, 자, 보혜사가 와서 하는 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뭐예요? 보혜사의 이름이 뭐라고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해요? 가르쳐요, 뭘 가르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 말한 모든 것을. 지금까지 마르다에게 열두 제자에게 70인문도에게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영이 부활해 죽은 것들이 살아나 영원히 죽지 않아 이걸 아무리 얘기했어도 네가 50도 못되었거을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막 이러고 있는 이 인생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저분이 오셔서 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예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고 가르치고 이게 실상이었구나 하고 알려주시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사건.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의 의식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내 안에 뭐가 있다? 질그릇 같은 이 썩어질 육체 가운데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친 듯이 나간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얻을 거다. 이미 얻었다. 이미 얻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영원한 생명. 영생. 뺏기지 마세요. 내 감정에 이 사회 속에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인격의 모자람이 여러분의 넘어짐이 주님이 주신 생명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No. 보세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그다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뭐보다 크셔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저 아무도에 나도 들어갑니까? 자신도 들어갑니까? 그럼요. 내 안에 온걸 내가 못 빼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치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역사가 왜 일어나냐면 주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11장 25절, 26절 주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거 말씀드렸죠. 죽어도 안 죽어, 죽었어도 살아. 예, 아담 첫 사람 아담 안에서 죄악에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고 아멘이십니까? 예. 그다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이 질그릇 같은 썩어질 육체 가운데 주님이 보배를 넣으셨어요. 이 보배에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지키고 이이 밀림 같고 정글 같은 이 땅의 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 이 오감 오장 이 여기 육 가운데 자극을 줘서 이거 이 영생의 소망을 못 살게 만들려 그럴 텐데 그때마다 주신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장악하고 다스리며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에 죄인 되었을 때의 생각지도 못할 그때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거하고 이방인의 풍속을 쫓. 아